1번 이재명은 경제, 2번 윤석열은 무능, 1번은 민생, 2번은 무심, 1번은 실력, 2번은 실언, 1번은 휴머니즘, 2번은 샤머니즘, 1번은 실적, 2번은 부적, 네. 1번은 신뢰, 2번은 미신, 1번은 평화 번영, 2번은 전쟁 폭마, 네. 1번은 유능하고 2번은 무능하고, 1번은 상식이요, 2번은 무당이요, 1번은 투기 근절, 2번은 투기 조장, 1번은 서민 중심, 2번은 부자 중심, 1번은 노동 존중, 2번은 살인적 노동, 네. 1번은 임금 인상, 2번은 임금 삭감, 1번은 소상공인, 2번은 재벌 편향. 네. 제가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정책, 그다음에 공약을 보시면 극명하게 이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민생과 청년을 위한 행보로 올인하고 있고, 윤석열은 지 무식과 무능과 무속과 무당을 감추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이준석이나 코치를 받고 단문형 공약을 내는데, 그 공약이 대부분 젠더 갈등, 그렇죠. 세대 갈등, 남북 갈등, 네. 한중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은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로, 세계로, 경제로, 민생으로 나가지가 못합니다. 지금 윤석열의 전체적인 이 무시간 자가 일단 반북 반중 정서를 자극을 해서, 맞아요. 우리 사회에 반북 반중 정서가 있죠. 네. 북한과 중국도 문제가 있고, 네. 비판돼야 됩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대선 후보라면 대한민국 경제 상황, 그다음에 아시아에서의 평화, 그다음에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굉장히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데, 균형적인 입만 열면 남북 대치를 오히려 부추기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금 함부로 일삼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정말 중국에 계신 우리 교포들이나 중국과 사업하는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또 대한민국에 중국 유학생이 수만 명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받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점들 감안 안 하고 북한에 문제가 있고 중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계속 반북 반중 정서를 부추겨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신냉전 시대인데 또 중국과 남한마저도 갈등이 고조되고, 그러면 한반도는 정말 위험한 하약과가 되고, 그러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도 투자를 꺼리게 되고 빠져나가고, 이런 굉장히 지금 안 그래도 주식이 폭락이 큰 문제가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빠져나가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쉬면서 혼자서 구호를 만들어봤습니다. 한 구호 좀 해보세요. 예. 1번 이재명은 경제, 2번 윤석열은 무시, 1번은 민생, 2번은 무심, 1번은 실력, 2번은 실언, 1번은 휴머니즘, 2번은 샤머니즘, 1번은 실적, 2번은 부적. 실적이 아니라 부적입니다. 이번은 예. 1번은 신뢰, 2번은 미신, 예. 1번은 평화 번영, 2번은 전쟁 폭마, 네. 1번은 유능하고 2번은 무능하고, 1번은 상식이요, 2번은 무당이요, 1번은 투기 근절, 2번은 투기 조장, 1번은 서민 중심, 2번은 부자 중심, 다시 1번은 되겠어요. 노동 존중, 2번은 살인적 노동, 네. 1번은 임금 인상, 2번은 임금 삭감, 1번은 소상공인, 2번은 재벌 편향. 네. 제가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정책, 그다음에 공약을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민생과 청년을 위한 행보로 올인하고 있고, 윤석열은 지 무식과 무능과 무속과 무당을 감추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이준석이나 김건희 코치를 받고 단문형 공약을 내는데, 그 공약이 대부분 젠더 갈등, 그렇죠. 세대 갈등, 남북 갈등, 네. 한중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은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로, 세계로, 경제로, 민생으로 나아가지가 못합니다. 저는 이번 설 전후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로 전망했는데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설 기간에 사람들 지금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대부분 처음에는 이재명이 문제다, 윤석열이 문제다, 뭐 안철수가 문제다, 심상정이 문제다, 이렇게 처음에는 네네. 안티 각자가 자기가 안 좋아하는 점을 말할 겁니다. 식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모여서. 근데 막판에는 그런데 이 치열한 세계 경쟁의 시대에 그렇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 우리 국민들의 경제, 서민 중산층의 먹고 살기를 무엇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임금 누가 올려줄 것이, 이런 이야기 네. 하다 보면 누가 잘 살게 너무너무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속에 심취되어 있는 윤석열 김건희 집단보다는 그동안 실력으로 실적을 보여주고 실용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와 민생에 올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적임이다라는 것으로 여론이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도 예, 올라가죠. 오히려 올라갔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이면 여론이 바뀌는 거죠. 아무래도 다 이제 서로 비호감 마음속에 싫어하는 후보가 있잖아요. 누구나 이재명 후보일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일 수도 있고 안철수 후보일 수도 있고 심상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중도적이 있는 분들이나 중립적이 있는 분들이 한마디 하겠죠.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 모여서 아 그래도 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로 나가 있는 지금 세계 7-8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속에 심취돼 있는 산무 무식 무능 무속 산무 윤석열 김건희 입단에 나라를 맡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지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경제로 합니까 민생을 합니까 뭐 청년의 삶을 서민의 삶을 합니까. 아니 금수저로 태어나서 더더욱이나 어느 순간부터는 더 최은순이나 김건희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속 비선 비리 공동체가 아이고. 되었잖아요. 예. 굉장히 평균 이상의 알부자들이거든요. 최은순의 재산은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전국의 부동산만 26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저번에 당국이 압류한 것이 23군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양평에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농지법 위반한 토지가 3개가 더 확인됐으니까 26군데. 네. 송파동에 차명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26군데. 김건희 아크로비스타까지 하면 김건희 집 하면 집까지 네, 하면 네, 네. 저희들이 추정컨대 지금 부동산 재산만 전국에 27개를 투기한 집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고 어떻게 그 자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의 무속 비선 비리 공동체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 일부는 마음이 움직이지만 20대, 30대 경제나 민생 예민한 세대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경제와 민생이 훨씬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럼 1번은 경제, 2번은 무능, 1번은 민생, 2번은 무시, 1번은 실력, 2번은 실언, 1번은 휴머니즘, 2번은 샤머니즘, 1번은 실적 실용, 2번은 부저, 무속 네.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계속 지금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잘하진 않지만 오랜만에 계속 예. 올려봤습니다.